게 좋습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행 도중 만나게 되는 돌발 사고들, 철저한 대책으로 여행지에서의 추억을 망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박세준 씨 고생하셨네요. 네, 아가와 함께 떠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여행, 이번 여행지는요, 와.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입니다. 대구요? 대구입니다. 대구가 저래 멋있어요. 청라언덕. 와, 노래 가사에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정말 여기가 청라언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대구 근대 골목의 관광이 시작됩니다. 대구는요, 빌딩숲 사이로 오래된 골목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습니다. 특히 청라언덕 주변은요, 100여 년 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서 관광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20세기 초에 지어진 미국 선교사 주택 건물도 대표적입니다. 당시 서양과 조선의 건축 양식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100년도 더 된 건축물을 따라서 발길을 내딛는 순간에 근대로의 시간 여행이 시작됩니다. 마치 타임머신 탄 것처럼 말이죠. 왜 갑자기 만세 소리죠? 대한민국 만세가 들리는데 여기 오니까? 예. 내가 환청이 들리나? 네? 여기가 이제 우리가 3.1 만세운동 때는요, 비밀리에 태극기하고 독립선언서 위반하던 길이에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이곳이 바로 3.1운동 당시 만세 행렬이 이어지던 그런 계단. 그 얘기 듣고 내려와서 뒤돌아서 보니까 다른 계단이 됐어요, 이제 의미 있는. 네. 골목길 자체가 역사 박물관입니다. 골목골목 숨겨진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다리가 안 아파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정말로 시간이 멈추듯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다방 느낌인데요? 뭐 하는 데죠? 제가 알아맞춘 것 같아요. 네, 어머. 시대극 세트장 같기도 한 이 다방은 무려 8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아유, 그래요? 오래전부터 대구의 멋쟁이 신사들은 전부 이곳으로 모여드렸다. 대구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군요. 네, 저는 다방은 처음이었거든요. 저 뭐 시키셨어요? 예? 뭐 시키셨어요? 저는 쌍화차를 많이 마세요. 쌍화차를 먹으면 속이 좀 편하더라고요. 단골 손님의 추천대로 쌍화차 한번 지켜봤는데요. 저 사기더미 같은 과자는 서비스입니다. 아, 저게 서비스예요? 그냥 줘요. 아이고. 각종 견과류 들고 노른자. 노른자로 쌍화차 처음 먹어봤는데 예. 사장님 말로는 사돈이나 귀한 친구에게 대접하는 고급차였다고 합니다. 어때요? 맛있다. 차가 아니라 거의 뭐 한 끼 식사거리였어요. 달달하죠. 가격 저렴합니다. 쌍화차 3,000원, 커피 2,000원이에요. 일부러 음식을 안 먹고 오시거든요. 집에 손님 오시는 기분으로 간단한 기분으로 그렇게 해요. 아, 벚꽃 참 보고 싶습니다. 네, 사장님의 온정이 가득한 이곳은요, 도심 여행의 피로를 풀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자, 대구에는 근대 문화 골목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별미가 있습니다. 바로 저건데 현품 100년 도깨비장에 오면 꼭 맛을 봐야 한다는 수구레 국밥이에요. 수구레 국밥. 수구레 국밥. 선지국 같은데요. 수구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게 선지야. 그게 아주 맛있어 보여. 소구레 하고야. 소구레가 뭐예요? 소구레. 소구레가 뭐예요? 소구레. 소구레 안에 들어있는 부분에 안에 들어있는 껍질 그게 길이만 있거든요. 껍질 안에 들어있는 부분. 네, 사투리로는 소구레, 표준어로는 수구레라고 하는데요. 소의 가죽 껍질과 쇠고기 사이에 있는 아교질 부위를 말합니다. 예, 원래 현풍시장에서는 우시장이 유행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인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네요. 맛을 한번 아시게 되면 멀리서도 찾아올 수밖에 없답니다. 예. 뭐 아무튼 장날마다 와가지고 먹고 뭐 옛날 장터 때 뭐. 국밥이 너무 맛있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었는데요. 갑자기 생각나서. 장터에서 국밥이죠. 특히 시장 국밥. 아, 못 따라가죠. 시장 와서는 보면 항상 건더기가 넘쳐나서 국물 위로 올라오는. 더 달라면 또 더 주세요. 예. 소의 껍질도 고기도 아닌 수구레는요, 처음에는 버려지다시피 하던 부위였다고 합니다. 그런 구성물들을 모아서 국을 끓이니까 어때요? 싸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우시장의 별미가 된 거죠. 이렇게 준비될 것 같은데. 양이나 천엽이나 소의 내장 부분 씹는 것처럼 고유의 향이 있는데 예. 식감이 좋아요. 탱글탱글하고
맛도 마시지만 어찌나 푸짐한지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나면요 뱃속에 소 한 마리가 들어간 것 같이 아주 든든합니다. 아가씨한테는 좀 적은데요. 그래요, 두 그릇 먹었어요. 자, 그럼 이번엔 소화를 시키러 가볼까요? 자.